자, 그렇다면 ETF가 된다면 후보가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거기에 대한 관점은 어떠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확실하다. 자, ETF가 된다면 벌어질 일들 화면에서 보시듯이 첫 해에 144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공을 최소한 3개는 붙여야 되겠죠. 그죠? 갤럭시 디지털 예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된다면 어마무시한 자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년도를 거듭할수록 이 시장에 돈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장기적 우상향. 자, 근데 이런 말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항상 떨어지면 또는 크게 오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더 이상의 시장에 하락은 없다. 그들의 논리는 뭘까?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자, 그마치 훨씬 더 오래된 주식시장은 기관이 수두룩백백한데 왜 돈 버는 자들만 벌까? 하락은 없었을까? 장기적 우상향 맞죠? 그죠? 돈 버는 사람들 극소수죠. 기관이 들어오면 더욱더 힘들어진다. 실제로 돈 버는 자들은 벌겠지만 우리 가족분들 같은 분들, 그 맹목적으로 그냥 이런 단순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 이 기관들의 먹잇감이 돼요. 먹잇감이 된다 이거예요. 장기적 우상향은 따놓은 부분이지만 이제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된다면, 근데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잃고 속출한다 이거예요. 속출한다. 갤럭시 디지털 연구원들 이런 부분, 현물 ETF의 이점 부분을 보시면 신탁으로 설정해서 공개, 증권의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상당히 많다. 낮은 수수료, 거래 간편성, 관심 없던 기관들도 또 뛰어들게 될 것이고 많은 대기업들 역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이고 또 개인들 역시도 비트코인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종래의 투자 상품 GBTC 등에 비해서 경쟁 상품도 많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하게 억제되게 구성이 되고 증권 계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구매 보유할 수 있어서 거래 간단하다, 간소화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증권사에서도 비트코인 ETF 관련 상품들 취급한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방송 증권사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시중은행들 있죠. 그죠? 은행에서도 비트코인 스테이킹 상품들이 나온다. 이거 우리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 시장의 큰 흐름은 우리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근데 왜 우리 메인뷰며 그리고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며 언제? 우리 메인뷰 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기관처럼 돈이 넘쳐나는 게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네, 재섭님께서도 멤버십 분양된 거 봐서 오시고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알트들도 충분히 그 가치가 나중에 인정된다면 비트뿐만 아니라 증권사든 은행이든 ETF든 이거 원래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시장 자체에 이건 유튜버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다? 실제로 기관들이, 자산운용사들이 말한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마이클 소넨샤인이 직접 말한 거다. 그걸 이제 인용해서 방송하는 분들도 방송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 ETF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건 사실이에요. 좋은 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ETF 땅 되자마자 바로 달려가길 원하는 그 개인들의 마음, 스스로 힘들게 할 수 있는, 또 털어댈 때는 털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코북이 로고가 있는 멤버십 가족분
코브기님 멱살잡이 매매로 접의숏 그리고 계획적인 진입으로 인해서 90% 수익 중입니다. 아마 꾸준하게 방송을 보신 코브기 가족분들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말 힘든 구간은 맞죠. 구간 맞는데 여기서 이런 수익을 보셨다. 이건 우리가 진짜 이런 힘든 시장세 속에서 이렇게 지금 좋은 결과물을 맞으신 분들께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아 나는 수익 못 봤는데 아 배 아파 뭐야 저게 다 되돌아옵니다. 그게 좋은 마음을 품고 그런 축하해 줄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그런 좋은 기운이 나에게도 다 되돌아옵니다. 정말로 정말이에요 그건. 그리고 긴 장문을 또 남겨주셨는데 황태자님께서도 슈퍼개미방에 아마 계시기도 하면서 우리 멤버십 분이신데 꾸준히 들어온 황태자입니다. 방송을 투자에 대한 거 1도 모르다가 제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손실을 많이 본 후에 코부기님 말씀이 뇌리에 강하게 스쳐서 방송을 꾸준히 보고 계신다. 그래도 무지로 인하여 조심한다고 했는데 선물방에서 불나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왜? 스스로 잘못된 부분도 캐치를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안 합니다.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게 1순위고 그죠? 근데 스스로 이렇게 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룸네트워크 크게 청산을 당하시고 깨달았습니다. 좌절도 심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런 어쩌면 정말 우리 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울증도 찾아오셨다. 그러던 중에 말씀이 딱 꽂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멱살 잡기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멱살 룸네트워크 다시 재진입을 해서 500% 수익을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 보고 계시다. 진짜 진심이 담긴 글이죠. 앞으로 또 황태자분 우리 또 멤버십 가족분이신데 앞으로 더 잘 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께서는 또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잘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선 또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쓰디쓴 맛도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리스크 관리도 신경 쓰시고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큰 수익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도 아니고 경험담을 제3자로부터 전해듣고 본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게 정말 크다. 앞으로 더 잘 되실 거라 봅니다. 자, 부동산 침체 직격탄. 경기도 시군 지방세 미수납액 1조 2천억대다.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뭘까? 결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하고 세수가 지금 빵꾸 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고 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자, 결국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세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세청에도 마찬가지고 업비트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시장도 죽을 마시고 근데 미리 지금 준비해둘 게 너무 많다. 가상화폐로 이 세금을 거두려면 근데 결국에 이 세금을 걷는다는 게 우리 방송이 이 시장이 끝났다 망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미들 인내심 없는 개미들을 털고 간다 이별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파이는 먹거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왜 세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세수 창출을 비트코인 시장으로 계속 포인트 타격으로 잡고 있을까?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 시장보다 어쩌면 코인 시장이다 늘상 말씀드리고 있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MZ세대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 그러죠. 이렇게 가끔씩 이 주요 직책에 계신 인물들이 이렇게 힌트를 준다. 근데도 어때요? 미친 듯이 빚내가지고 미친 듯이 사고 있다. 무엇을? 부동산. 왜? 돈 오르는 것만 봤다 이거예요. 오르는 것만.
이게 무슨 말이냐? 21년도 코인 투자를 많이들 했죠,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석가빔 나오고, 그리고 또 11월 달 테이퍼링하고, 21년도 12월 달 테이퍼링 가속화하고, 이런 시장을 못 보고 21년 보유장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지금 현재 어때요? 투자자가 나가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을 떨어뜨리면 개인들이 살 텐데 세력들이 그런 구간을 줄까요? 그 틀려먹은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자가 지금 더 늘어야 될 텐데 지금은 더 줄어들고 있는 투자자들도 포기하고 있다. 들어오기는커녕 그죠?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봤으니까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 있어요. 빚내서 집 안 사면 바보다. 그 시대만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비폭탄이 째깍째깍째깍. 자, 모든 자산시장이 지금 이렇다. 모든 자산시장이 해당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솔직히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크죠. 빠르게 무너지고 나중에 치고 올릴 땐 어떻다? 부동산도 주식도 비교도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주담대 같은 부분도 우리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7% 다시 온다, 8%는 어떨까 다시 온다, 10%도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기준금리 역시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렸는데 6%, 심지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의 기준금리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10%가 넘어가겠죠. 그죠? 특히나 주담대 같은 부분도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 네, 웰컴방님께서 멤버십 어서 오시고요.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대회, 진짜 대규모 우리 준비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무료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슈퍼개미방 무료방입니다. 무료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시장세 속에서 200% 또 이런 수익 인증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들, 차트적 패턴, 파동 모든 관점들 우리 중고수분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슈퍼개미방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대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률들 트레이딩 대회에서 실제로 1등부터 10등까지 중고수분들께서 빼곡히 계십니다. 이번 대회는 더욱더 시장도 힘들고 우리 불경기도 찾아왔기 때문에 최소 참여 시드 300USDT, 원래 기존에 500USDT나 그 이상 대회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300USDT, 그리고 상금은 대폭 늘렸다. 상금은 이제 최대치는 얼마? 10만불. 10만불 이벤트 참여자에 따라서 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대 10만불, 10만 USDT, 원화 규모로는 1억 3,500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빗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1월 달 이벤트부터. 그래서 기존에 나는 비트겟 사용하고 있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대회에 좀 관심이 있다. 왜냐면 요번에 참여 시드가 대폭 낮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300USDT 가장 최소 참여 시드로 최대의 상금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문의를 주셔라. 우리 고정 채팅으로. 아시겠죠? 어느 정도 그 풀이 형성되면 최대치 10만 USDT 상금 바이빗에서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 바이빗에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하셔서 코부기한테 코부기 채널로 문의를 주신다. 카톡으로 다 사칭이에요. 사칭. 오로지 유튜브를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야 된다. 엄청난 녀석들이 될 거예요. 엄청난 녀석들.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던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면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할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